네, 안녕하세요.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클리닉에 오신 한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당뇨를 오래 앓으셨는데 거의 포기하다시피 관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.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배울 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. 아버님은 한 60대 후반이셨고요. 당뇨는 이제 한 2, 30년 동안 앓으셨는데도 당뇨약은 한 4가지 복용하시고 계셨고요. 당화혈색소,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내 당뇨가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해주고 얘기해주는 이 숫자가 8.0에서 8.5%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당화혈색소는 7% 이하로 되는 게 목표죠.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뇨 관리에서는 운동과 식사 관리 정말 빼놓을 수 없죠. 그래서 아버님께 여쭤봤더니 운동은 거의 이제 안 한다고 그러셨고 식사 관리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웠었던 점은요. 아버님이 자신의 당뇨를 이제 고쳐줄 의사를 찾으러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신다고 하고 여러 의사를 만나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이 아버님 당뇨 관리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?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당뇨 관리를 떠나서 아버님의 마음이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. 나는 해볼 만큼 해봤는데 그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제 내가 당뇨를 잘 관리해봐야겠다가 아니라 타인에게 이 소유권을 부여해서 아,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. 누가 나좀 고쳐줄 사람 없나요?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어떻게 치료해왔던 거에 상관없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한번 저와 함께 해보죠 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 아버님이 여태까지 사용하셨던 당뇨약 말고 새로운 신약도 있으니 정말 좋은 당화혈색소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 또한 그래요, 이번에 제대로 한번 당뇨 관리 해봅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만성질환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?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려오는 것보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, 아니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니까 더 개선해야 되겠구나 라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내 만성질환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